tak mau mana, nama berarti si tapi kayak kita kasih leh, boleh belum? Di sini ni kan, cuma kalau kita kas, jauh dari lantai kita, nama berarti ya, jauh dari kita, kita ber, cuma cuma berkaca tu, lalu kamu kalau jam berdek nanti beli, jauh cipta nanti beli. ต้องยิ่งเวใจโยร้องโอ้งานงานคาเคติตุเวทันอิสุโยโอ้สิตาเดียวพิลิปุโอ้กุเวร้องเชื่อมาเวอโมติกาติเคอาจารย์ผู้ที่มาแต่พ่อเวพ่อพ่อหลอกตาแต่โยธาตุติเดียว โยเวอลาโก้ปิปาอ๋อชิโมปิโตเวอนีปาเดเลคุเบชุติตาเวทอมโมนาตีเนะนาเอ็นเคนโจเวยาปาเอ็นติกาชุกับเชตาฮิโรยาค่าโชชิมาเวอโมชิติปาเอกิอาตุมาคุปตุโจเวเดชุ ถ้าอุปิโยดิสุเลจอมชิมาเวทาหึงโจเดอุปิโยอุกาโลอุกาโลมุติเทปิโยเวทีเลอุกาโลมุตตาเวชอปคัมเจตีนันกาเวชอปิโยอุจาริโย이 시장에 어머 강이 부르
운동하겠다 시아나. 요한복음 6장의 내용대로 보면 5000대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알아요. 나의 이 타오네 의샤의 오고 나의 타오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것으로 5천 명이 먹고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하지만 또래 그리고 야바에 대하자고 거문가니 내가의 민케 주다님의 종아이가 야에 대하자고 외쳤다. 100배가 아니라 5000배.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다 마태복음 그런데 그 마태복음 14장에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으로부터 5000명에 포함되지 않은 여자가 있고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거기에 모여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은 최소한 15,000명에서 20,000명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번에 부지죠 바디 바보에 그리고 혹한 바디디 내 희가 좋고 야미만에 야에 보냐고 하나에 띠무 내 희가 니무가에 혹한에로 좋대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사건은 15,000배 또는 20,000배의 축복이 나타나고 기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어쨌든 야바헤디야 자두네 거무 자두다네 종아 띵아 희가 말고 니 니무가 다 자비베쇼 알라테 위샤비 오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병이 치유가 되고 또 기적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에디도 되고 영역 예수를 안도 되기부터 나 제거 제외 조대파 나 제거 제외 조대파 구나이 되겠다 라모주 구나이가 아이도 예수가 스카이의 정조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이 저물어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앞에 내 종방만 예수하시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굶게할 수는 없고 무엇인가 먹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는가? 아, 저 종방만 나한테 잡아도 네, 나의 미용의 체력만 비타 가난하구나 저 집이 반짝이고 가해되고 자비를 내나한테 요구하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게 하려면 아무리 적어도 200대나리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저대가 그래도 왜요? 뭐 그래 요모 저지리보다 자띠도 이어가는 후 니한테 가져오기로 해보기 여기서 말하는 200대나리라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쓰지 않고 모아둬야 하는 정도의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니한테 그 금액이 부치 어야 500으로
저는 천국에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전 이 아이에게 꼭 이것을 질문해 보고 싶어요. 너는 왜 그 순간에 내 음식 오리떡과 물고기를 먹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냐 묻고 싶어요. 안 되고 네, 국가로 대신 이 부모는 또 요대.
이 어린 아이가 자기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간 것을 보아서는 다른 분들도 자기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지금이 다시 놓고 양말에 준비해야 제지마이 오가 농촌디바 용인밥에 무슨 예수께서 비유해 이 아이도 부모님이 너 가서 예수님의 말씀 듣다가 배고프면 먹어라 해서 준비해 줬을 거고 양말에 준비해 오빠에 양말에 예수께서 용마에 다 양말에도 오고 시장에 그래 요단치네 주님께서 날아가는 새를 잡은 게 아닙니다.
요즘에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 뜨거운 뒤에 눈에 잡기 많이. 갑자기 주님이 떡을 만든 게 아닙니다. 야, 예수님요. 보통 뒤에 봐요. 아주 작은 소년이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 그걸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이완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자 의자판에, 띠아 종업 예수가 있다. 시합 비만도 예수가 주네, 안 되네. 저에게 세 살짜리 손자가 있다고 했죠. 너 자꾸 삐죠. 몇 명? 세, 어디 하죠? 그 세 살짜리 손자는 5대째 그리스도입니다. 요래 예수가 요구죠. 나 주인이 되면 저희 여기 오는데 교회 간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왔다는데 올라 안 된다. 요 올라갈 너 주로 안 돼. 어디 편하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교육받은 게 있어요. 내가 얘기할까요? 아빠에게 힘을 해주죠. 첫째는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느 때만 말하기 신이고 무예로 공하는 예배. 두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니만 때문에 이 부담을 위로 저희 집에서는요, 저희 어렸을 때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안 줬어요. 오늘이야 그런 말이 이 부모하고 무슨가? 성경 안 읽는 사람 밥 먹을 자격 없어. 우리 부모님이 안 줬어요. 와, 우리 부모가 왜죠? 어쩌면 배부른 거잖아. 세 번째는 매일 기도를 해야 돼. 세 번째만 뛰는 부모가. 그리고 네 번째 저희 부모님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옛날에 아빠들이 일감해주 엉덩이 부담이 두 가지 엉덩이 있어요. 부담이 문제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리고 신탄 무의 부담이 우리 부담 또 하나는 시 그리고 니만 대신 저는 목사입니다. 나 진짜 신학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 우리 부모님 세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목회자들 여덟 분이 모여서 한 사흘 동안 먹고 자면서 공부를 했어요. 먹었다. 여기 앞으로 선생님이 당신의 띠게 띠신을 여기 이 부모님 띠기 어디서 오신 분? 치앙라이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치앙라이는 많이 좋아하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계속해서 사흘 동안 성경을 공부했어요. 성경이나 그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띠가 목사님 11조는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자오 아자오 띠지도 띠구매 넘어 띠기라 만들기 앞으로 구약에는 11조가 있는데 신약에는 11조가 없습니다. 이 부업병은 대신 뛰고 너무 다면 이 부업서 고마워 지금은 현대시대입니다. 현대시대입니다. 아 지금죠? 지금에 어제 배비로 11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리고 대신 뛰고 대처해 주나 만들기 주나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지금 고민이 하나도 안 되고 나 답답한 시간이 구약에서는 11조를 철저히 가르칩니다. 부업병으로 뛰지구매 원어클의 부담이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많지가 않고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부업성으로 만만하 마가지를 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생활 속에서는 11조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라에 야니며 들었고 만지야 평일하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히 가르칩니다. 나 우리 아들한테 주일 예배 철저히 드려라. 시디 공부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철저히 해라.
기도생활을 철저히 지켜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감사원 선교 철저하게 해라. 그리고 무예형 부담에 떼지 못해고 부담 가려야 되니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11조 말씀 안 하셨다고요? 바울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나다 보는 거야. 그리고 마음의 유단점이 유단점 음에 어떤 뜻이 있겠고 다 보여주시나요? 저는 60년 넘게 살아왔어요. 60년 넘게 살아왔어요. 성경 가르치는 일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봤습니다. 두가지 그리스도인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을 주시는 성공하는 축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봤고요.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직분 가지고 충성도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봤어요. 그리고
정지로 대비해. 마이. 이시가 고비나네. 제가 돈을 드렸어요. 고비는 안 받으시네. 맞아요. 물론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냥 주시는 마음 알아요. 요. 진짜 사랑하다. 옆으로 대비나네. 그러나 저는 돈을 드렸어요. 내가 누가 비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많이 하시라는 마음으로 어쩌나 의사보다 비난도 의사보다 비난으로 비난만 하죠. 그때 또 다른 과일 봉지 하나를 더 주시는 게 뭐가 뭔지 뭐네 어제 이신도 티나요. 그래서 저희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받아왔어요. 뭐야 그분이 여러분의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족까지 시간? 오야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야. 오야 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오늘로 멈추시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는 거예요. 야니 시간보다 오야 마음 빌라고 소포하고 오야 마음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사 모빌라 그 생명을 거두어 마시면 내일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일했고 내가 벌었으니 내 것 맞습니다. 내 하나님 그것을 내게 왜 주시는지는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그 음식을 자기 혼자 먹었으면 한 사람만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2만 배의 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2만 배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너왜 오냐? 너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주님께서 더 큰 역사와 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